자, 그 다음에 우리 지금까지 알아봤던 인류 위험물에는 포함되지 않았던 내용입니다. 삼산화클롬이라는 것인데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해왔던 인류 위험물들은 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위험물이었는데 총리령이 정하는 위험물이 인류에 많이 있습니다. 그 중에 시험에 나오는 건 이물질, 삼산화클롬. 화학식 봅니다. CRO3죠. 왜 이름이 삼산화클롬이다? 삼산화크롬이잖아요. 다른 말로는 무수크롬산이라고 불립니다. 같은 말이라는 것. 색깔은 암적색 결정으로 물에 잘 녹는 성질이고 열분의 반응식 역시 특이합니다. 자, CRO3가 분해하면 인류 위험물이기 때문에 산소를 발생하는 건 당연하고요. 크롬만은 따로 안 남기죠. 보통 산소가 떨어지면서 금속 한 개 안 남깁니다. 그래서 CR2O3라고 하는 물질을 만들어내면서 산소는 자리를 양보하게 되는 거죠. 크롬 두 개입니다. 여기도 곱하기 2 해주고 산소 6개죠. 여기는 3개 있으니까 이것도 총 3개 만들기 위해서는 1.5를 곱하면 되는 걸로 반응식 별도로 알아두시면 되고요. 자, 이제는 과 망간산 칼륨인데 자, 이 물질의 경우에는 암기를 좀 할 부분이 화학식 꼭 외우셔야 되고요. 화학식 KMNO4입니다. 흑자색 결정이라고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물에 잘 녹습니다. 열분의 반응식 매우 중요합니다. KMNO4라고 하는 과 망간산 칼륨이 분해하면 K2MNO4라는 것과 MNO2라는 이산화 망간과 인류 위험물이니까 산소가 나옵니다. 그런데 칼륨 두 개죠. 여기다가 2를 곱하면 망간 두 개, 여기 하나, 여기 하나. 산소 8개, 여기에 4개, 6개, 8개. 딱 맞습니까? 자, 이 반응식 역시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. 다음에 중크롬산 칼륨의 경우에는 색깔이 등적색이라는 것과 또 화학식 K2Cr2O7이라는 것. 나트륨 마찬가지로 Na2Cr2O7이라는 걸로 화학식 암기를 좀 해주시면 되겠습니다. 진정수량 구분하시고요. 자, 이렇게 해서 제1류 위험물들을 다 살펴봤는데 기억에 남는 건 뭐 있습니까? 1류 위험물들을 분해시키니까 뭐 나오더라? 산소 나오더라. 가끔은 무슨 무슨 산과 만나니까 6류 위험물인 과산화 수 나오더라. 이게 가장 큰 특징이었죠. 한 번 더 복습을 통해서 머릿속에 정리를 하시기 바랍니다. 자, 다음 시간에는 제 2류 위험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대단히 수고했습니다.